인 더 시티. 안녕하세요. 리브 인 더 시티 MC 류시영입니다. 영화 올드보이에 최민식 씨가 골방에 갇혀서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는 장면이 있죠. 만약에 여러분이 15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드셔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? 만약 저라면 글쎄요.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거든요. 오늘의 리브 인 더 시티는 여기 서울 여의도 방도깨비 야시장에 왔습니다. 여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 이런 식으로 푸드트럭이랑 다양한 샐러드들이 뭐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좀 유행가는 음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스테이크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 버거류. 근데 요새 들어서 조금 독특한 음식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동남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옆에 보이는 마라탕, 뭐 마라빵 이런 것들. 네. 사실 푸드트럭에서 구현할 수 있는 메뉴에 한계가 있어요. 어떤 국물류라든지 뭐 면 요리 이런 건 하기 어렵거든요. 왜냐면 뭐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푸드트럭 특성상 우리나라는 작은 푸드트럭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물탱크라든지 이런 뭐 여력도 좀 쉽지 않고. 그래서 뭐 구이라든지 볶음류라든지 뭐 버거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당연히 뭐 푸드트럭 옛날부터 있었던 분식류도 빼놓을 수 없고요. 근데 밤도깨비 야시장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한 세계 요리, 다양한 푸드트럭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보통 푸드트럭들이 영업할 장소가 별로 많지 않아서 뭐 우리가 푸드트럭들을 길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두 대?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는 한 40대, 50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 먹을지 진짜 고민이 되는데 저는 뭐 피자도 땡기고 스테이크도 땡기고 근데 아무래도 또 푸드트럭이니까 또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한참 찾고 있었어요. 여기 어떨까요?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족발. 네. 깡패 족발, 뭐 시리얼 새우, 치킨. 제 음식이 나오는 것 같네요. 아, 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기가 막힌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족발이 푸드트럭에서 별로 먹기 어려운 그런 메뉴인데. 약간 그 족발에 쫄깃쫄깃함 좀 살아있고. 와, 이거 씨. 네, 생각보다 이 불족발 같은 약간 매콤한 이런 거랑 마요네즈랑도 잘 어울리고 족발을 먹었더니, 매운 족발을 먹었더니 약간 뭐 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오늘 좀 약간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게 푸드트럭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메뉴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라자냐를 하는 데가 있는데 라자냐 비주얼이 괜찮네요.
빵을 직접 구우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굽는 건 아닌 것 같고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요. 약간 달콤한 마늘빵? 근데 많이 크리스피하진 않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, 라자냐랑. 와, 이거 보세요.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. 입에 넣었다 바로 드릴 것 같아요. 이 라자냐 층층 안에 있는 소스라든지 고기도 굉장히 조합게 잘 어울리고, 이런 푸드트럭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메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시그니처 메뉴가 감바스라 그랬는데 라자냐도 충분히 맛있는데요? 라자냐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차 안에서 오븐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빵이라든지 많은 양의 수량을 되게 준비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, 일단 독특하게 이런 메뉴를 선택해서 또 맛있게 만드는 게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고맙네요.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약간 꼬치라든지 뭐 버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수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게. 아, 역시 뭐 푸드트럭이 워낙 다양해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른데, 뭔가 하나 그래도 좀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하나 먹고 싶네요. 약간 족발 뭐 이런 거 먹었고, 약간 감바스에 라자냐 먹으니까 여기 좀 손님이 많은 것 같은데, 이 메뉴가 여기서 좀 대중적으로 베스트 표시가 돼 있는 레몬 크림 새우 하나 먹어봐야겠네. 레몬 크림 새우. 레몬 크림 새우요? 네. 제가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 멘보샤랑 크림 중새우 이걸 고민하다가 크림새우 시켰어요. 약간 그래도 중식이고 하니까 또 크림새우를 직접 만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, 또 맛이 없어도 무난한 맛이기 때문에 멘보샤보다는. 일단 바로바로 튀겨내서 그런지 이 튀김옷도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따뜻해서 맛이 있어요. 새우 자체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새우 맛도 괜찮고, 전체적으로 뭐 소스랑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푸드트럭은 사실 다양한 음식들을 좀 조금씩 다양하게 맛보는 게 또 매력이라서. 아무래도 뭘 좀 마셔야겠어요. 약간 맥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.